Good morning, Daily Jesus. 오늘 시편 18편에서 22편 말씀입니다. 18편부터는 다윗의 감사 찬송이 시작됩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며 그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이 이어집니다. 이후 19편은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찬양하고 20편은 성도를 향한 축복을 기원합니다. 21편은 하나님이 왕을 지키시기를 기원하며 22편은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용하신 간구와 탄원의 시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여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내시니 그에게서 숫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에 그 발 아래에는 짙은 구름이 깔려있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날개를 타고 높이 솟으셨다. 어둠을 장막삼아 두르시고 빗방울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주님 앞에서는 광채가 빛나고 짙은 구름은 불꽃이 되면서 우박이 쏟아지고 벼락이 떨어졌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목소리를 높이시며 우박을 쏟으시고 벼락을 떨어뜨리셨다.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바다의 밑바닥이 모두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에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뿐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령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면서 죄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주님,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백성을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새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흠도 없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티도 없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빠르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나의 팔이 노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주님께서는 나를 지키는 방패를 나의 손에 들려주셨고 주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보살펴 주시니 나는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내가 힘차게 걷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발을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나는 원수를 뒤쫓아가서 다 죽였으며 그들을 전멸시키기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의 발 아래에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가 무찔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을 나의 발 아래에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등을 보이고 도망가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완전히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들을 구해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주님께서는 끝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산산히 부수어서 먼지처럼 바람에 날려보냈고 길바닥의 진흙처럼 지디겨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반역하는 백성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문민족을 다스리게 하시니 내가 모르는 백성들까지 나를 섬깁니다. 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모두가 나에게 복종합니다. 이방 사람들조차도 나에게 와서 굴복합니다. 이방 사람이 사기를 잃고 숨어있던 요새에서 나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뭇백성을 나의 발 아래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도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뭇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시다. 19편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기를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수 없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에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20편입니다.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임금님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임금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금님께서 바치는 모든 제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금님께서 올리는 번제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임금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이 섭니다. 주님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21편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왕이 기뻐하며 주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왕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왕이 소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왕이 입술로 청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왕의 머리에 순금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왕이 주님께 생명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장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래오래 살도록 긴긴 날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셔서 왕이 크게 영광을 받게 하셨으며 위엄과 존귀를 그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다 있으므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 임금님의 손이 임금님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임금님의 오른손이 임금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원수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진노하셔서 그들을 불태우시고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원수의 자손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들 가운데서 씨를 말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임금님께 악한 손을 뻗쳐서 음모를 꾸민다 해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임금님께서 그들의 얼굴에 화를 겨누셔서 그들이 겁에 질려 달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힘을 떨치시면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힘을 기리며 노래하겠습니다. 22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황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애워쌌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 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온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애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유쾌하길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땅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이라는 이 귀한 고백이 내 삶에도 있나요? 내 삶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석과 구원자 되시나요? 20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나요? 다른 말로 하자면 무엇을 자랑할 만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나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배우셨나요? 또한 나에게 원하신 결단과 회개는 무엇인가요? 제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이 귀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하루 열심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